김영대입니다. 저희가 아일릿 온앤오프 키스 오브 라이프 투바투의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이번 주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주간입니다. 시간을 덜어 시대의 비극에 반응한 아티스트들의 발자국을 짚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호스트 유승균 PD 나와주세요. 2024년이 됐습니다. 열 번째 4월 16일이 됐습니다. 이언패 크리에이터하고 밴드에이드와 USA for Africa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본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갑자기 슈퍼스타들이 한꺼번에 날짜 맞춰서 모이는 건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에 대한 노래들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릴 만한 노래 루시폴의 아직 있다로 이번 주 방송 시작합니다. 뮤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루시드 폴의 삶의 터전인 제주도가 배경인데 실제로는 세월호가 향하던 곳이 제주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를 들으셨습니다.
2005년 12월에 나왔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네, 2015년입니다. 이 앨범은 이제 누군가를 위한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고, 사실 조윤석 씨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이 앨범에 담긴 어떤 상징이라든지, 뭐 혹은 주제의식이라든지.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그런 가사적인 표현이라든지 어떤 상징들이 담겨 있죠. 이 노래뿐만 아니라 4월의 춤이라는 곡도 그렇고, 앨범 전체가 굉장히. 맞아요. 차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면서 또 루시드 폴 조윤석 씨가 갖고 있는 그 서정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그 개간문학 동네에 이제 음반 리뷰를 그 이제 매 그 계절마다 예, 기고를 했었는데. 아까 처음 들었어요. 문학 동네에 음반 리뷰도 받는구나. 아, 그 당시에? 네. 이거는 뭐 좀 여담인데, 문학 동네가 원래 이제 문학인들이 편집위원으로 있잖아요. 주로 문학 평론가라든지 이제 시인이라든지. 근데 네. 문학 동네가 당시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개간지들이 한창 무슨 논란에 휘말렸었어요. 뭐 작가 표절권 뭐 이런 거 해갖고 문학계 표절 이슈가 몰아치면서 네네. 문학계도 뭐 이렇게 젊어져야 된다, 자성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아, 몇몇 작가들이 떠오르네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문학 동네도 그 편집위원들을 싹 한번 진짜 어르신들이 다 물러나시고 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와중에 어떡하다가 이제 그 개혁에 젊은 피로 아. 음악 평론가인 제가 청년 비례가 되셨군요. 뭐든지 하여튼 네. 예, 정치적으로 방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건 기가 막혀 하여튼. 근데 네. 그래서 뭐 제가 잠깐 그 편집위원을 하면서 거기에 음반 리뷰를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 앨범 리뷰하면서 이제 조윤석 씨한테도 한번 여러 가지 뭐 인터뷰 관련해서 연락도 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은 하진 못했었어요. 자기는 이제 음악을 발표하는 거 이외에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죠. 예, 그리고 제주도를 떠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 노래였어요. 네. 이게 이제 참사가 있고 아 지속적으로 이제 루시드 폴처럼 앨범 전체에 이 메시지를 남기는 아티스트도 있고 아 그냥 생각나면 노래를 또 만들고 하는 아티스트들도 많아요. 김영석 작곡가가 그렇죠. 2014년에 그냥 피아노 연주곡을 냈던 적이 있고 3년 뒤에는 또 그 나연권의 노래로 네. 예, 그리움 만진다라는 트랙을 또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환 씨도 꾸준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이승환의 가만히 있으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노래도 있죠. 네. 그리고 K-팝에까지 사실 K-팝은 아이돌들이 이제 아이돌의 음악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거나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더 어려운데 못해요, 잘. 그래서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데 이제 상징을 넣어두거나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곡이 방탄소년단의 봄날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벨벳의 7월 7일이라는 곡도 있죠. 이 두 곡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 가사가 아니라 뮤비를 통해서 그 추모의 마음을 또 표현을 해서 아주 이 문제에 관해서 또 글로벌 뮤직 음악 팬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었던 그래서 뭐 음악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했던 부분이었었어요. 듣는 매체에서 이런 걸 정리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곡을 더 추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요즘은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서 플레이리스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창완 밴드의 노란 리본이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트랙이었고 유희열 피처링 김윤아의 엄마의 바다, 권진원의 4월 꽃은 피는데 네. 치타의 옐로우 오션 이런 트랙들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모두 같은 소재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나름 그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또 해놓은 게 있긴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승환 씨의 10억 광년의 신호, 그거 있고 뭐 파페라 테너 임영주 씨의 천 개의 바람이 돼요. 뭐 유명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로 세월호 참사 10주기 주간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가 가장 먼저 업데이트되는 스포티파이가 곧 음악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음악과 함께 하시려면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 유튜브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모든 곡을 다 보내드리지 못할 때 플레이리스트 서비스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스포티파이에서의 서비스는 곧 종료할 계획이고 일정은 추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첫 주에 멜론 차트 확인하죠.
20위는 범진의 인사, 19위 에스파의 드라마, 18위 이무진의 에피소드, 17위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16위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이트, 15위 라이즈의 러브 119, 14위 아이유의 홀씨, 13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노래 오래된 노래인데요, 그죠? 데이식스는 심지어 지금 신보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말씀을 요 몇 단계 위에 또 있네요. 그러게요. 노래가. 12위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11위 데이식스의 예뻤어. 또 옛날 노래죠. 네. 역대. 12위 르세라핌의 스마트. 9위 태연의 2X. 18위 임재현의 BL 에피소디. 7위 이창섭의 천상연. 이창섭이라는 가수는 포미닛 비스트와 함께 큐브 엔터의 규모를 키워준 공신이 있죠. B2B 멤버. 맞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원래 아이돌 활동할 때도 알아주는 고음 유닛이고요. 곡은 원곡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백이성 이종원의 그룹 캔의 천상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아이돌들의 가창력 논란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 세대 때 멤버들이 항상 한 팀에 그래도 한 명 이상의 보컬짱을 절창, 받아나요? 절창, 열창, 명창 멤버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또 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위에 르세라핌이 있어요. 르세라핌의 이지. 르세라핌의 세 번째 EP 프로모션이 마무리 단계고, 저희가 지금, 녹음하기, 지금 녹화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 말 안 할래.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위 아이유의 Love in Seoul, 4위 비비의 밤양갱, 3위 아일릿의 Magnetic, 2위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1위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밤양갱이랑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가 요즘 그냥 어디 지나가다 보면 계속 많이 들리는 노래. 대중적인 히트곡이죠. 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영대 평론가가 골라오신 노래는 아일릿의 Magnetic입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want you. Wait a minute, 이게 뭐지? 내 심장이 울렸다. 잠깐만 펴, 저 멀리서도
don't say no. 하이브의 신인이 데뷔했습니다. 아일릿의 맥네릭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온 맥락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우리 차트를 이제 주간 차트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지금 요즘 현재 일간 차트 기준으로 가장 또 1위를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1위를 이미 찍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최신, 핫100 빌보드 차트에서 90위권에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입을. 네, 싱글 한 걸로. 차트에 들어가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신인 그룹이 데뷔 싱글로 핫 100에 들어간 거는 K-POP으로서 처음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네. 뭐 아일릿이 어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앰플리파이드 우리 시작할 때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 4세대 이후로 데뷔부터 글로벌 슈퍼스타덤까지의 이 텀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이제는 즉석이 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뉴진스가 5개월 만에 슈퍼스타가 됐다 그래서 엄청난 화제였었어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봤거든요. 뭐 그때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뉴진스가 지금 셋업해놓은 세계관으로 지금 케이팝이 가고 있는 건데 그게 일단 노래가 쉬울 것 그리고 짧을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중독성 있게 따라하거나 혹은 따라 출 수 있을 것. 그리고 그게 당연히 이런 뭐 틱톡이라든지 쇼츠라든지 하는 이 쇼폼 플랫폼에 정확히 들어맞아서 소위 말하는 그 바이럴을 탈 것. 몇 가지가 있었죠. 50-50도 사실 그런 식으로 떴었고. 근데 그거의, 노하우와 하이브라는 대자본의 시작부터 몰아치는 푸쉬가 결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일릿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묘했어요, 아까 듣다가. 이게 첫 곡이고, 이 팀에.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였어요. 큰 기업은 안정적인 상품을 내잖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안정적인 상품. 아주 안정적입니다. 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실험이 있고 무슨 색채가 있는지는 이 노래를 통해 알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이 실제로도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 그룹을 보고서 뭐 한 곡만 갖고, 첫 앨범만 갖고, 그래서 너의 색깔은 뭐냐라고 말하는 게, 뭐 사실 좀 잔인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일릿에게, 아일릿이라는 그룹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는 이거는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중독성 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봤던 K-팝이라든지 J-팝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대만 이런 뭐 힙한 이미지들 90년대 일본 잡지 같은 것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렸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한편으로 있고 한편으로는 뭔가 오리지널하지는 못하다. 예. 특히 이제 노래나 무대가 보여지기 전에는 그 비판이 더 셌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뉴진스를 지나치게 레퍼런싱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소위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 그게 왜 이제 문제가 됐었냐면 사실 전혀 다른 기획사나 다른 회사에서 타 회사를 벤치마킹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봤던 거죠. 그건 그냥 시장 경쟁인데. 그 뭐 시장의 일종의 논리죠. 누구 네. 하나가 딱 앞서 나가면 대부분 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뜨면 방탄류가 뜨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건데 이 아일리시라는 그룹은 빌리프랩이라는 곳인데 이게 하이브의 자회사인데 똑같이 하이브의 자회사이자 이미 슈퍼스타에 오른 뉴진스가 있는 어두워와 사실 모기업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스태프들이 공유되고 있다고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부분들도 이제 논쟁이 지금까지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들어 있는데 아일릿의 마그네틱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트랙입니다. 그런데 그 애를 썼다라는 말에는 이미 차별성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 담고 있죠. 그 말 자체가.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애를 썼다라는 말은 격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또 아예 새로운 거를 들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니까. 만약에 아티스트 혹은 이 팀의 방향성에 압도를 당했으면, 네. 근데 어떤 비평가가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절대로 그런 말을 쓰지 않죠.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거나, 네.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 팀은 사실 보여주고자 하는 컨셉이나 그 아이디어가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런 판단 이전에 이 노래는 이미 떴습니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비평적이나 대중들의, 심지어는 이게 말이 웃긴데 대중들의 판단보다 바이럴이 먼저 떠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요즘 감정이에요. 대중들, 일반적인 대중들의 보편적인 인기를 획득하기에 앞서서 이미 유명세가 먼저 뜹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대중들이 반응하는 느낌? 같은 게 좀 있어요. 완벽한 확신은 없지만, 네. 팝 시장이 그렇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전제를 깔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팝 음악이 뭔가를 띄우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그런 거긴 하죠. 꼰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이브가 얼마나 큰 레이블이 되었는가. 어우,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야, 이 레이블 출신이래. 라고 해서 나오자마자 스타가 된 케이스면 그때 얘기했던 레이블은요. 데스로우였고 데스잼. 데스잼, 데스로우에서 나오면 무조건 뜨는 거죠. 모타운. 모타운, 그랬죠. 네? 네. 말년에 98디그리즈 가지고 아유 모타운이라길래 기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뭐, 인터스코프도 그랬었던. 예. 하이브다. 네. 그러면 이제 하루 뒤에 다음 주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것 정도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고, 그거 하나. 네. 예.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이 다 들어 맞았다면 이 팀의 차트에서의 성적은 오래 가지 못하겠죠. 아마도. 네. 근데 뭐 그냥 저는 전략이 맞았고, 전략도 맞았고, 준비도 확실했고, 그리고 지금의 하이브의 역량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인 그룹을 론칭하고 찍어내면 히트한다. 네, 그 그룹을 히트시킬 수 있는 모든 글로벌한 역량을 지금 가장 정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그 안에서의 차별성과 어떤 정리, 이거는 예전에 SM 엔터테인먼트한테 가졌던 불만이기도 해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요 얘기는 조금 또 남겨놨다가. 이따가 제가 또 다른 그룹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스타들의 신곡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아, JTBC 오디션 프로 아이유넥스트의 최종 승자들입니다. 아일릿. 아, 아일릿의 트랙을 들었고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비평가 노릇을 한다고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빠르게 비평을 합니다. 만약에 그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더 훌륭한 작품을 이 팀이 내놓는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설레발친 사람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팀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게, 네. 결국은 이 팀이 아니라 그 회사죠. 그 회사죠. 정확히 말하면. 예. 그래서 기획하는 사람들의 좀 섬세함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꼭 이 부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회사가 아주 커지다 보면은, 네. 같은 회사 안에 경쟁하는 비슷한 상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랜저와 K7만큼의 차이보다도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노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일리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데이식스 얘기를 아까 못했는데, 아, 지금 군백기 끝난 기념으로 차트에 이렇게 역주행한 거예요, 그죠? 아니요. 아니에요? 지난 그 군백기 동안 데이식스의 노래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재발견이 되면서, 네. 뭐 예뻤어라든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곡들이, 뭐 그 외에도 여러 곡이 있어요. 이제 꾸준히 역주행이 되면서 데이식스라는 그룹이 그 아주 이제 데뷔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느리고 슬로우 앤 스테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데이식스가 데뷔했을 때 뭐 밴드여서 의심도 샀었고 그리고 뭐 인디적인 접근 방식으로 뭐 밑바닥에서부터 가는 인기 막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이대로는 이렇게 해서 언제 뜨겠냐? 이렇게 해서 언제 폭발력을 가지겠냐라고 했는데 그 슬로우 앤 스테디 전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옛날 노래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요즘 노래는 최근 노래는 차트에 오르질 않고 오히려 옛날 노래 그 역주행한 대중적 히트곡들이 계속 차트에 머무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또 한 팀의 군필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대기를 네. 마치고 성공적인 복귀를 한 팀 되겠습니다. 온앤오프의 노래를 들고 오셨습니다. 바이 마이 몬스터를 듣고 오죠. 너를 떠나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란 걸 알게 된 그날부터 배가 는 계속 되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게 무서웠어 I can't handle this anymore 혼돈 속에 갇혔은 채로 뒷걸음질 나다가도 내 시선은 너에게로 보이면 안 되는 것이 보여 널 원할수록 난 괴물이 될 것 같아 I don't wanna be a monster 나를 완전히 끊어내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넌 모른 척 지나쳐줘 나를 구원하려 한다면 내가 절망을 더 느끼게 억제어 힘들게 해 꿈을 꾸도 살다가도 너의 천사 같은 미소가 내게 알려줘 여긴 지옥이야 I'm in the hell So fully dog 한번 갈수록 풀리지 않는 걸 혹여나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서 난 또 꿈을 꿔 이대로는 안 돼 난 괴물이 온앤오프의 바이 마이 몬스터를 듣고 왔습니다. 한동안 거리를 두었던 몇 가지 소품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락의 기타 리프가 뒤에서 멀리 들리다가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팡 하고 튀어나옵니다. 현악기들이 때로 몰려 나오고 뮤직비디오에는 비둘기가 나오질 않나 한동안 못 보던 것들 못 듣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전 뭐 좋죠. 늙었으니까. 옛날에 듣던 것 같고. 솔직해서 좋네요. 예. 예. 그, 정말, 오래 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네. Good Old Things가, 케이팝에도 있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트랙입니다. 요즘 팀들, 그, 뮤비 내에서 안무 짤 때도 보면은요. 저도 이제, 지난 반년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은근히, 아주 오래된 구도, 카메라,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나 영상을 찍을 때 많이 보이는 구도 같은 걸 일부러 최대한 열심히 피해요. 예를 들면 꼭지점. 네네. 이거 앞에 빡 나옵니다. 꼭지점. 그렇죠. 너무 반가워요. 물론 이제 멤버 수가 홀수로 맞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글로벌 K-팝 시대 그리고 소위 그 달콤달콤 말랑말랑한 소울 펑크 디스코. 이지 리스닝이 판치는 시대에 묵직한 케이팝스러운,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케이팝에 빠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외국 팬들에게 던질 때 이런 음악이었지 라고 할 만한 음악을 케이팝의 본좌 우리 황현 선생과 황현 예, 온앤오프가 저는 정말 근성을 갖고 만들어낸 예, 최근에 아주 쾌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도통 모르고 딴이라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군백기 이전에 온앤오프의 노래를 몰랐고 온앤오프를 처음 알게 된 건 제대 이후에 처음 나왔던 트랙 바람이 분다였고 네네네. 그리고 이 노래 이렇게 두 곡을 들었는데 이 바람이 분다라는 트랙을 들었을 때 그리고 궁금해서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우리가 이 라이즈의 메모리즈에 대해서 김원대 평론가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라이즈의 메모리즈는 SM이 만들어 온 모든 것들에 대한 장서다. 네. 근데 이 온앤오프는 SM 바깥에 있던 모든 케이팝의 장서 어딘가에서 맞아요. 끄집어내 온 것 같아요. 케이팝의 오리진에 대한 헌사 같은 느낌이랄까? 물론 이제 케이팝이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요게 있죠. 심장을 뛰게 만드는 박동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소 감정 과잉같이 느껴지는 저 멜로디. 그렇죠. 예, 북받치는 멜로디. 그리고 거기에 한 술 더 뜨는 우리 PD도 지적하셨지만은 그 긁어주는 네. 현 오케스트레이션의 환상적인 조화가 진짜 케이팝스러운 뭐 이게 외국 팬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걸 그냥 완전히 떠나서 외국 팬들 중에서도 케이팝에 익숙한 팬들 그리고 온앤오프뿐만 아니라 케이팝에 정말로 진심인 사람들 모두를 적어도 떨릴 수 있게 만드는 트랙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어른들이 해리 스타일즈 노래를 듣고 아니 아하네? 라고 그쵸.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케이팝 버전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온앤오프라는 어쨌든 베테랑 팀 그리고 이 흐름 자체를 만든 그 장본인이잖아요. 황현이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P1A4를 만든 WM 엔터테인먼트의 현재 주력이 되겠습니다. 온앤오프의 신곡을 들었고요. 키스 오브 라이프를 예전에 나티의 솔로를 한번 그랬죠. 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 노래가 나왔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가 이제 우리가 그 나티 솔로를 들었던 시절이 이제 데뷔 EP였었고 네. 그 뒤로 두 번째 EP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싱글이 나왔어요. 근데 기존의 키스 오브 라이프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살짝 레트로한 느낌이 있지만 상당히 세련된 2000년대 Y2K R&B 스타일. 그리고 좀 뭐 소울 스타일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살리는 팀이었는데 이번에 좀 깜짝 놀랄만한 트랙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Kiss of Life의 Midas Touch입니다. Baby count ten, that's all I need. 단숨에 빠져들어. Can't go back, can't go back. Take time, ain't got no time. 더 끝을 겨누는 love. Ain't your love, ain't your love. Hey, baby, I've been watching. 널 풀어낼진 달콤한 이 danger. Hey, baby, I'm so toxic. 위험할수록 재미있잖아. It's alright. Oh, my.
지친 love like bombs and the ice time. I want you with a single touch, boy. 도망쳐봐 어차피 날 벗어날 수 없어. When I touch ya, kiss ya, you're gone. Yeah, I really wanna stay all day with you. You know what we going through. 찾아봐 떨리는 이유. 몸부림칠수록 getting deeper. 손짓 한 번으로 making you weaker. Hey, baby I'm so toxic. 위험할수록 재밌죠. Now you're so right. You only end up in my hands for love. Oh mommy, 원하는 날 뿐인 아찔한 love say 밤새 날 알게 돼. I want you. 어차피 날 벗어날 수 없어. When I touch ya, kiss ya, you're gone. Realize maybe that you think too much. But if I touch ya, kiss ya, watch ya, 순간 변해버린 눈빛. You see I got the my best touch. Gotta sugarcoat me 생각한 다르게. My love's a game I play with that 누구 원한다면. Looking like a kitty cat, but I'm a dog, I'm down with it. Once the countdown's on, you're not gonna mind. When I touch you, kiss you, you're gone. Kiss of Life 예전 트랙들을 듣고 생각했던 건 A&R 이혜인의 아이디어를 되짚어보는 거였죠. 역산해보는 거였죠. 저는 이혜인 같은 이제 젊은 본인의 가수의 커리어가 뭐 정리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인물이 A&R을 맡을 때의 가능성을 좀 봤다 할까요? 네, 정확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죠. 네. 네. 이런 걸 상상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스우파의 우승자가 노래를 잘하는 환타지물 같은 걸 상상해서 그걸 한번 이 팀의 캐릭터로 만들어 본 거 아닐까. 그렇다면 약간 사이드 스텝으로 옮겨갔습니다. 뭔가 캐릭터가 신곡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원래 키스 오브 라이프가 갖고 있었던 거는 이 마이다스 터치보다는 훨씬 뭐랄까요? 좀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류보다는 좀 더 사이드에 있었던 그런 음악 스타일이었고, 그러니까 음악적인 독특함으로 이제 인정받았던 건데, 네. 이번에는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 잘 팔릴만한 트랙을 갖고 나왔는데, 그것도 2000년대 중반쯤에, 뭐 2004, 5, 6, 이쯤에 가장 잘 나갔었던, 소위 브리트니 스피어스 류의 톡식 류의 사운드를 맞아요. 그냥 대놓고 갖고 왔어요. 맞아요. 노래 가사에도 톡식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한 오마주인데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온앤오프가 올드 케이팝 팬을 설레게 만들었다면 네. 이 키스 오브 라이프 마이다스 터치는 나오자마자 글로벌 팬들이 이거야 이러면서 알아봤군요. 알아봤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 지금 많은 그 뭐 매체나 이런 데서 마이다스 터치를 두고서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다, 2000년대 중반에 케이팝의 레퍼런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노래 출발점은 소위 톡식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댄스팝이 맞아요. 근데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그 이제 드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트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그 방법론을 취하는 거를 상당히 마이클 잭슨은 데인저러스 시절로 중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골적인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기보다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사운드를 마이클 잭슨식으로 재해석한 느낌이다라는 저의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있고 어쨌든 뭐 그 디테일을 떠나서 상당히 잘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는 이 노래가 상당히 결과물이 세련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잔인한데 네. 앞에 아일리트하고 비교돼요. 방향성이 너무 분명해 보여. 아 이거는 진짜 분명하죠. 예, 그 매력은 확실히 팬들을 확 잡아 끌죠. 빠른 시간 안에. 네. 그리고
분명히 키스 오브 라이프의 뭐 특히 뭐 슈가콧 이런 노래를 생각을 했으면 내가 기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라고 하지만 결국 그거는 결과물의 완성도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마이더스 터치를 들었을 때는 와 잘 뽑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중에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멤버들의 좀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컬적인 면, 퍼포먼스적인 면 모두 하나 빠지는 게 사실은 없고 실제로 또 작사 작곡을 하는 멤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오는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이런 보통 평론가들은 할 리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평론. 많이 실패해본 멤버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예. 그니까 뭐, 연습생으로 들어갔다가, 릴리즈 돼 보고, 경연대회 나갔다가 십몇 등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연습생 들어갔다가 안 돼 보고. 그, 스케줄 잡혀 있다가 연기도 돼 보고, 네. 엎어져도 돼 보고. 네. 실패가 아니면, 각 잡고 처음부터 내가 이제까지 모아온 아이템을 쭉 늘어놓고 내 눈앞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부족했지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연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네. 그건 확실히 큰 차이로 드러납니다. 보통은, 근데 아이돌들은 아무리 그래도 데뷔하면 19, 20이잖아요. 네. 언제 그렇게 많이 잘려? 아니죠. 나띠는 지금 기획사가 4번인가 5번인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멤버들도 사실은 큰 회사들도 뭐 몇 번 갔다가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무엇을 보충하라는 조언을 잘 듣고 무엇을 보충해야겠다는 반성을 잘하며 보통 좋은 팀메이트입니다. 맞아요. 네, 정확히 보셨고 그리고 완성도가 높죠. 이런 팀들은 디렉터가 훌륭하면 완성도를 알아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말했던 온앤오프도 비슷한데 온앤오프라는 팀, 황현이라는 프로듀서, 크지 않은 기획사가 보여주는 컴팩트한 완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되게 아이돌 음악이 이런 말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올게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악 자체 아티스트리에 대한 그러니까 아티스트십에 대한 올게닉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올게닉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비슷해요. 키스 오브 라이프, 지금 이 기획사의 단독 그룹이기도 하고, 이혜인이라는 그 프로듀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겪은 멤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간절함 같은 것들이 보여주는 그런 컴팩트한 시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게 참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케이팝을 듣고 어떤 것이 그 프로듀싱적인 측면에서 오게닉한지를 알아내는 건 그냥 김원대 평론가 특인 거고요. 네, 다른 평론가들은 못하고요. 저희 방송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김원대 평론가 본인 유튜브 가서도 이런 말 못하시고요. 아무도 반응 안 하니까. 네. 하지만 저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아 그랬다면 뿌듯합니다. 일관성이 너무도 분명하고 있죠. 네. 변신조차도 납득이 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라이즈가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H.O.T가 신화가 플라이트 더 스카이가 했던 일들을 조금 다르게 그들이 생각나게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거기는 또 역사가 있어서 가능했고요. 키스 오브 라이프가 그게 되네요. 네. 그런 팀이 됐습니다. 자, 하나도 안 컴팩트한 투바투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투바투의 데자부를 듣고 오겠습니다.
속에 별빛 아래서 먼지 쌓인 우리의 왕관 앞에서 영혼의 세계는 꿈처럼 다시 영원히 돼줘 나를 불러줘 기억해 yeah. 마침내 찾은 애선 나의 미는 너야 Say my name 전날의 약속처럼 널 세게 안을 거야 마치 데자뷰 난 마치 데자뷰 나를 태우는 그 불꽃이 속에 연극같이 긴 여행 속에 너와 나는 슬픔은 by clarity 너의 눈물 곁으로 시작해 오는 순간에도 넌 online 무너진 배어트면 너와 나의 face of promise 시계 되지 영원의 백이 날 기다려줬던 널 기억해 yeah. 마침내 찾은 애써 나의 아일릿의 인스턴트한 히트 행진은 투바투의 도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신곡 데자부를 들었습니다. 자, 신곡인 거 안다고요? 아, 근데 요즘 노래가 아니네요. 이번에도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빅히트가 혹은 하이브가 세상 모든 장르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작업할 때마다 뭐 음악적인 장르로 보면은 뭐 트랩의 하위 장르죠. 예, 조금 더 이모스러운 네, 트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 뭐 장르는 그렇다고 치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그룹을 떠올렸을 때 아마 팬들이라면 혹은 투바투를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결코 뭐 놀라지 않을 그런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순간 아 투바투 음악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참 묘한 포인트인 게 이게 투바투가 늘 이런 장르를 해왔기 때문에 투바투라고 느껴진다기보다는 투바투라는 팀이 갖고 있는 정서랑 잘 맞는 곡이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전 솔직히 저의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데자부를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드는 생각은 지나칠 정도로 완벽해요. 예. 네. 뭐냐면 곡도 굉장히 업계용으로 비쌉니다. 비트와 만듦새 모든 게 비싸요. 예.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런 뭐 색감이라든지 서사라든지 뭐 그것이 또 서사를 또 파고 들어보면 투바투가 갖고 있는 그 개별의 그룹의 세계관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 그 굉장히 아티한 부분들 아트풀한 그런 부분들 네. 그 다음에 뭐 보컬 어레인지먼트 그 다음에 곡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뭐 기승전결에서의 군더더기 없음 그냥 너무 완벽해요. 예. 근데
그 완벽함이 뭔가 저로 하여금 살짝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예, 그냥 마냥 좋다기보다는, 마냥 좋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아, 범하이브가의 요즘 어떤 지나치게 프로페셔널한 만듦새에 대한 좀 모르겠어요. 나의 좀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든달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 완벽한가와 완벽한 게 왜 이렇게 완벽해?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하셨어요. 완벽한 게 왜, 왜 그렇게 100% 개운치만은 않은가? 그죠. 어,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 에피소드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우리 평상시에 자, 거짓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2다 이런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거짓말 같지만 어, 최대한 덜 어렵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얘기고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지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얘기해 주셨으면 첫 번째 완벽하다. 두 번째 왜 완벽해? 자,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어, 자, 안무까지 말할 시간도 없고 음악은 아, 지금의 K-POP 팬과 지금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팬 그리고 원래 범하이브가의 음악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2024년판의 K-POP 그 최신판의 음악이 돼. 어, 그 뒤에 트랩을 많이 해본 작곡가겠죠? 그 작곡가들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옛날 메인스트림 락을 넣고요. 소울을 넣었고요. 옛날 포크 음악 감성 같은 걸 넣었어요. 한 스푼씩 들어간 게 다 어떻게든 눈에 띄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감성은 안무에 줄기차게 녹아 있고요. 자신들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나노 단위로 잘라서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쉽게 말씀해 주신 노래가 비싼 티가 난다, 돈 들인 티가 난다라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왜 완벽해? 라는 말은 아까 아일릿의 신곡을 들었을 때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이걸 비판하는 게 맞아라는 의심이 드는 평론가로서. 그, 뭔가 이제, 데자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이 데자부라는 곡이, 아, 그래서 너무 좋은데? 라고 말하기에는 내 마음 한 구석이 살짝 개운치가 않고, 근데 그렇다고 데자부라는 곡이 좀 어디가 문제가 있잖아? 라고 말을 하자니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약한 어르신이 되는 느낌이죠. 예. 근데 이게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투모로우바이투게더나 데자부라는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하이브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러니까요. 아일릿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SM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SM 때 특히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아, SM은 사실 이런 걸로 뭐 좀 쉼 없이 까였죠. 근데 뭐냐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비저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하이브라는 기업이 빅히트에서 시작해서 이제 하이브가 됐지만 리더의 포지션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요. 예. 네. 그 전까지는 팔로워의 포지션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팔로워가 뭐 열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리더는 뭔가를 제시합니다. 팔로워는 그걸 받아서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팔로워예요. 근데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어요. 절대적으로 아까 우리 저 유승윤 PD가 말했던 것처럼 하이브는 지금 절대적인 권좌에 있어요. 그러면 뭐든지 본인들이 지금 리더의 위치에 있는데 저는 빅히트가 혹은 하이브가 지금 뭔가 제시하는 포지션에 있냐라는 의문이 조금 있어요. 네. 1등이 앞으로 뛰어나가면 네. 미국 욕 같네요. 1등이 앞으로 뛰어나가면 1등은 그 어떤 래퍼를 참고도 없이 방향성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1등들은 보통 1등 처음 해봤거든. 네.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쟤들 어디로 가지? 네. 그걸 왜 확인해요? 지가 1등인데 1등이 앞으로 나가다가 뒤에 있는 2, 3, 4등을 보고 쟤네들이 어디로 가지를 생각하면 이런 깔끔없이 완벽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의 이동이에요. 예전에 방탄소년단 때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차별화 그 자체가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또 다시 이제 회사 얘기로 가는데 지금의 하이브는 어쨌든 씬을 선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하이브가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를 제시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설명하기 어렵네요. 예, 설명하기 어려운데 조금 하이브에게 뭔가 더 높은 스탠다드가 요구되는 네. 시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데자부 같이 만약에 이게 예전에 빅히트에서 이 노래가 나왔다?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론가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투바투 지난 정규 때 한 얘기거든요. 이거 이제 후일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감회를 끝마치고 평론가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는 깔 게 없지 않아? 근데 다들 끄덕끄덕. 깔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노래는 깔 게 없는데 거기에 X 플러스 알파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는 결코 노인네들의 삐뚤어진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대 평론가가 뉴진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좋아한 겁니다. 그럼요. 그게 무슨 내가 개인적으로 이 장르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물줄기를 터준 거죠. 네. 예. 음악적으로 그 팀보다 능가하는 팀이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지금 하이브가 빅히트가 그걸 해줄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뉴진스는 그러니까 아도어의 작품은 길을 냈고 근데 투바투의 음악은 보세요 깔 게 없댔죠 성곽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높아지고 있어요 그 높은 성벽 견고한 높은 성벽은 그냥 길의 끝일 뿐이에요 이러면 아주 좋은데 네. 그 다음에 생명력을 얼마나 더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 말이 오해가 돼서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 다음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니 지금도 괜찮은데 이 다음을 왜 걱정해? 당연히 걱정이 되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과거에 그 첫 번째 미니 앨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정규 앨범 나왔을 때 제로바이멀 러브송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트랙이 나왔었어요. 전 지난 10년간 K-팝의 최고 트랙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로바이멀 러브송에 나왔을 때 투바투와 지금의 투바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선했던 파격은 그 때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성도는 지금이 더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하이브의 많은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내적 투쟁을 하는 중일 겁니다. 그 과정 중 일부를 저희는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몰라요. 네. 네. 언제 또 제가 급 또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건 다음 달일 수도 있습니다. 신곡들을 만나봤습니다. 볼티시그. 정말이에요. 김원대 평론가는 그냥 곡 제목만 써주세요. 저한테. 제목만 알려줘도 많이 알려준 거죠. 그리고 출근할 때 나머지 알아서 하는 맛도 있어야 돼. 노래들을 들으면서 얼기설기 제가 파악해보는 거죠. 그래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음악적인 재능과 경험과 짬밥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죠. 이따 제가 맞았는지 한번 채점을 받아보겠습니다. 왜 볼트 시간의 노래가 이효리의 개차인지 말이죠.
좀 전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얘기하면서 오리지널이 완벽함 수준에 다다르게 될 때 느껴지는 딜레마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문학 작품, 문화 상품이라는 게 이런 수준까지 도달하려면은 그 전에 앞에 한 100년간의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100년 전의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술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에 외국에서 잘 배워온 신사유람단 중에 누군가가 어떤 문화상품을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해서 내놓는 이런 수입상들이 네. 당대 최고 자리를 차지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노래입니다. 네. 개차입니다. 아까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마이다스 터치를 듣고 그렇죠.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 뭐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생각들과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나가지 않을까. 뭐 꼭 그렇게 연결을 짓지 않더라도 참 어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키스 오브 라이프는 마이다스 터치를 통해서 그 시절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2000년대 초반의 댄스 팝들을 이제는 외국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아주 현대적인 케이팝의 문법 안에 녹여내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걸 이제 우리는 Y2K, 또 뭐 혹은 밀레니얼 사운드라고 이제 하게 됐고, 네. 딱 그 시절에 이제 음악이었던 이효리의 개차는, 당시에는 굉장히 동시대적인 음악이었는데. 맞아요. 동시대적인 음악. 그렇죠. 지나친 동시대성 때문에 곤욕을 또 치렀죠. 사실, 이효리는 앨범마다 그런 곤욕을 치렀었어요. 뭐 다양한 곤욕을 치렀죠. 한때는 그 뭐라 그러죠? 이제는 정말 그냥 하나의 웃긴 에피소드가 됐는데 우리 힙합 저널리스트 김봉현 씨까지 등판하게 만들었었던 스웩에 대한 게 있었죠. 아 그래요? 이효리 씨가 유고걸이 불러온 왜 노래에다가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냐.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어색한 2008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효리 씨가 늘 이런 논란을 갖고 다니는 건 뭐 그만큼 비중이 있는 아티스트라는 뜻도 되겠죠. 왜냐하면 동시대에 잘 팔리던 캐릭터의 수입판? 이라는 뭐 평가를 영원히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네. 그 사실 젊었을 때 이 이효리라는 아티스트가 뭐 죽도록 욕을 많이 먹어봤을 테니까 지금은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
그 욕을 먹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서 이 사람은 앨범 낼 때마다 시대를 선도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런 뭐 레퍼런스나 뭐 어떤 표절이나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논의도 너무 그 논리 자체에 빠져 있으면 이 계속 앞으로 나가는 역사에서 너무 이제 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효리의 개차가 물론 한때 논란이 됐던 노래죠.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와의 유사성과 결론적으로는 뭐 표절 판정을 받거나 한 노래는 아닙니다. 그리고 크레딧도 뭐 정리가 된 것도 없어요. 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노래는 아 뭐 최신의 노래지만 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오히려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마이다스 터치나 요즘 나오는 케이팝들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효리가 당시 시도했었던 사운드나 그 톤 앤 매너라든지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케이팝에서 역으로 레퍼런스를 하는 시대가 됐고 그 노래를 요즘은 외국 작곡가들이 만드는데 물론 그게 팝음악 따지고 보면 팝음악이지만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뭐 자랑스러울 것까지는 없겠으나 우리에게 이미 기억의 일부로 자리 잡은 우리 속의 하나의 레퍼런스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앞에는 뭐가 멋있다고 생각해서 인프라가 부족할 때 누구 밖에 있는 누구 걸 흉내냈을지 몰라도 그쵸. 시대가 바뀌면 그게 오리지널에 대한 오리지널을 위한 레퍼런스가 되기도 한 이게 늘 너무너무 재미있는 역설 맞아요.인데 블루 아이드 소울이 처음 등장할 때 아주 쉽게 말하면 백인들이 소울을 따라 부르기 시작할 때 네. 미국에 있던 사람들은 왜 분노했냐면 열화판 주제에 비슷하게 하려고 한다. 맞아요. 근데 백인이라는 이유로 더 잘 팔린다. 아,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지금 무수히 많은 음악의 레퍼런스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블루 아이드 소울이 없었으면 현대의 아이돌 음악은 탄생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현대의 아이돌 음악은 수십 년간 그것을 탐닉해오던 대한민국 시장에 의해서 지금 집어삼켜졌고요. 네. 이런 역사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06년의 이효리는 2006년의 이효리대로 그 시절의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죠. 네. 그리고 시장이 선택을 하면요, 보통 그건 역사적인 의미를 결국 갖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효리가 보여준 어떤 저런 비주얼적인 면이나 뭐 하나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꾸준히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뭐 어쨌든 동시대성, 한국성,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K-팝에서의 뭐 속된 말로 먹히는, 예, 먹어주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는 늘 일정 부분 존재해요, DNA로.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완전히 사라지냐? 그러지 않고 또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비슷한 것들이 또 발견이 돼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조금은 더 다이나믹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효리의 개차가 그저 옛날 그 노래가 그래서 누구를 따라한 거냐? 그래서 그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지금은 또 후배 가수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조금 더 그것에서 자유로워진 동시대성에 대한 강박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시대 아닙니까? 이 케이팝의 시대라는 게. 예, 그런 과정에서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마이다스 터치 같은 곡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디렉터가 젊은 디렉터가 20살 전후반에 아이돌 멤버들과 함께 이런 음악을 만듭니다. 네. 앞에 막 그 만들어진 걸 사람들이 들어봐요.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팬이었는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이었는지, 이효리의 팬이었는지, 셋 다 뭐 셋 다의 팬이었겠죠. 어떤, 우리 나이보다 조금 더 많거나 한 이사님 중에 누군가가 되게 좋아해요. 이런 잠깐의 순간? 예. 문화는 이렇게 그, 슬쩍 지나가는 스키드마크, 잠깐 튀는 불꽃처럼 영향을 역을 계속해서 남깁니다. 네, 예. 우리 키오프 멤버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라고 말할 때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하지 않고 이효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효리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김현우 평론가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였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내지 않는 채널이라 그렇지 좋아요, 댓글, 구독을 권하지 않는 건 아닌 거 아시죠?
한국은 전 지역에서 이번 주 초까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남은 행사는요, 시카고 기쁨의 교회, LA 윌셔 임마누엘 교회,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4월 20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근처 사시면 가보세요. 끝! XSFM입니다. M, P, F, D.